오늘은 뭐 합니까? 세타령하고 그 저기 수군가에 수군가. 페이지. 아 참 저 거기 파원님 저 이제 다 오늘 해설지 나눠드렸으니까 우리 해설지 참고하셔야 돼요. 야, 아이고 세상에 이거 다 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것까지. 어쩜 그렇게 나 왕에게 자자 미산쌤 하십시다. 시작. 왕에게 상소를 읽어.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중심은 그러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취미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라. 별주부 여자 오대 소신이 비록 체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였던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사오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어라.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이면을 읽어줄게.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이거는 해설자의 입장 나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까지는 나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용왕이 병든 용왕이야.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던 병든 용왕이 말이 너무 기운 찰 수는 없어. 네 중심은 힘을 빼고 네 중심은 찍어거나 그리고 걱정이 많아. 충신을 저기로 보내니까 육지로 보내려니까 그러니까 걱정도 담쑥 들어있고 기운도 없어. 그런 목소리로 네 중심은 찍어거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나레이션이 나와. 별주부 여자 오대 여기는 나레이션이야. 근데 이제 그런 자 그다음에 별주부가 소신이 비록 재조는 없사오나 이건 이제 임금님한테 하는 소리여. 신하가 소신이 비록 재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던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사오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너무 기운 차면 안 돼.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용왕이야. 그래서 힘을 좀 빼고 그리고 힘은 빼지만 걱정스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지.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해야 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이러면 안 돼. 임금님이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용왕님이 먼 기운이 얼마나 차서 여봐라 이렇게 하겠어.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위험은 있어도 기운은 없어. 오랜 동안 병석에 누워계신 분이라. 또 이제 별주부도 그렇다고 해서 임금님한테 너무 기운 차게 할 수도 없어. 신하잖아. 신하가 되어가지고 병든 임금님을 놔두고 자기가 충신이 거기 갈라니까 걱정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별주부도 그렇게 해야 돼. 소신이 비록 재조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던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봉패이사오리까마는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이제 하고 화공을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화상을 그린다. 동정주리기 청홍년 금색초파 거북년 저구징어로 먹가로 양도 화피를 덤벙 불어 정체색에 두름 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병산 승흐지강산 경
언제 보거든 눈 그리고 내 방자국은 보중에 대잘맞던 고 그리고 단초지초빙가장 단초지 자 거기를 단초지초 단초지 초빙가장초 꽃다 먹던 잎 그리고 시작 단초지 초빙가장초 꽃다 먹던 잎 그리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배우세요. 화 공을 불러라 시작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드려 시작 화 공을 불러드려 오! 이 화상을 그린다 오! 이 화상을 그린다 동경 유리기 청옥년 동경 유리기 청옥년 금색 추파 거북년적 금색 추파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도 화피로를 듬뿍 풀어 양도 화피를 듬뿍 풀어 단청 채색에 두루 묻지어서 단청 채색에 두루 묻지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그러지 그러지 너무 잘하는데 전하 명산 승흐지 강산 전하 명산 승흐지 강산 한번 배웠다 훨씬 잘하네 전하 명산 승흐지 강산 전하 명산 승흐지 강산 그치 승흐지 강산 승지 강산 전하 명산 승지 강산 시작 전하 명산 승지 강산 경계 보거든 눈 그리고 경계 보거든 눈 그리고 내 방장우군 모중에 봄내 방장우군 모중에 우군 모중에 우군 모중에 내 잘 맞던 고 그리고 내 잘 맞던 고 그리고 초지 초 시작 초지 초 왠가 장초 왠가 장초 꽃 따 먹던 잎 그리고 꽃 따 먹던 잎 그리고 그러면 장단이 꽃 따 먹던 해야 돼 시작 꽃 따먹던 입 그리고 그러죠 한 번만 더 한다면 이제 두견행무 넘어갈 거예요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드려 화
하고 문을 불어들여 퐁! 네 화상을 그린다 네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게 청년 동정유리게 청년 금색 추파 거북년적 금색 추파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 화피를 듬뿍 풀어 양두 화피를 듬뿍 풀어 단청 채색에 두루뭉치어서 단청 채색에 두루뭉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이리 저리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병산 아, 그거요? 전하병산 승지강산 전하병산 승지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봉매 방장우군 보중에 봉매 방장우 참 잘했는데 그 디테일이 조금 연결이 안 됐어요. 봉내 방장우 우군 보중에 봉내 방장우 우군 보중에 우군 보중에 우군 보중에 내 잘 맞던 고 그리고 내 잘 고그리고 난초 질초 왠가 당초 난초 질초 왠가 당초 꽃다 먹던 잎 그리고 꽃다 먹던 잎 그리고 자 그 뒤에 배워요 두견행부 두견행부 지지울제 지지울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지지울제 지지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그렇지 소리 듣던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다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마가라 방창 시작 마가라 방창 창 그러면서 끝을 오므려야 돼 창 이렇게 마가라 방창 시작 마가라 방창 화림 중 화림 중 벌 벌 뛰기던 발 그리고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대한엄동 설안 부궁 대한엄동 설안
대한옴동 자 대한이 두 박자 반 대한옴동 시작 대한옴동 설안부궁 설안풍 어환울던 덜 그리고 어환울던 덜 그리고 어환울던 어환울던 시작 어환울던 덜 그리고 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덜그 시작 덜 그리고 곧 그렇게 해야 돼. 밑에서 위로 이렇게 탁 끌어올려갖고 단초지 초웬가 당초 시작 단초지 초웬가 당초 따먹던 입 그리고 따먹던 입 그리고 그렇죠. 두 박자 반을 정확하게 잘 지키셔서 꽃 따먹던 입 그리고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마 그죠 두견행부 지지 이울째 두견행부 지지 울째 지지 울째 지지 울째 두견행무 지지 울째 두견행무 지지 울째 지지 지지 울째 그죠 두견행무시다 두견행무 지지 울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잘하셨어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하나 방창 화림 중 마나방창 화림 중 팔 이거 어려워 마나방창 시작 마나방창 화림 중 화림 중 화림 중 팔 팔 뛰게던 팔 그리고 벌뛰던 발 그리고 대한옴동 설안부궁 대한옴동 이것도 두 박자 반 대한옴동 시작 대한옴동 설안부궁 환울던 덜 그리고 시작 환울던 덜 그리고 이 노래는 옛날 적이라서 두 박자 반 하고 다 띠리디 따리 띠 단 띠라 띠 요게 많아 옛날 거라서 이게 조금 더 옛날 거야 박주일 선생님 거니까 옛날 거지 단초지 조웬가 당초 꽃 따먹던 입 그리고 두견행무 지지 울째 시작 두견행무 지지 울째 그렇죠 두견은 각 한 박자 두견 앵은 둘 물은 둘 이렇게 앵무 두견 앵무 시작 두견 앵무 지지 울째 시작 지지
꿀째 소리 듣던 귀걸이고 소리 듣던 귀걸이고 마라방장 화림중시다 마가라방창시다 마가라방창 화림중 펄펄뛰게던 발그리고 펄펄뛰던 발그리고 대관음 동서란 부공 대한엄동설안부궁 한이 짧아요. 저기 뭐야 대가 두 박자 반이고 저 한이 반박자니까 대한엄동 시작 대한엄동 설안 부궁 어환 울던 덜 그리고 어환 울던 덜 그리고 그래 됐지요. 자 요것을 한나 썩 먹은 다음에 하십시다. 그러고 세타령이 들어와야지. 우리 미스 선생님이 별나도 찰진 놈을 사오셨어. 예? 바나나가 찰져. 아주 적게 들고 그냥 칭찬을 엄청 듣는. 아니 아니 찰지단 게 참말로 참말로 아, 찰진 것이 찰지다구지. 저게 들고 우유가 무거워요. 그러지. 진짜 유연하시네. 유연하셔. 이렇게 못 앉아? 이렇게 못 앉아? 못해 우리 애. 왜? 뻣뻣해서. 나도 뻣뻣해서 못해. 아야 아야 해. 그렇게 하면. 되는 데 이렇게? 우리 이제 해봐도 그거 안 되시는. 결과 부자를 많이 해서 그러시는구나. 이게 몸에 유연한 거. 이거 이거 들고 이거 들고 들고. 아 어떠면?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정하셔요? 나는 그 자리. 이거 타고 이거 타고 근에 타는 사람 많아요. 뭐 그렇게 근에 타? 네. 유연하시네요. 참 뚱뚱해 보이는데. 적당히 통통해 통통해. 이사 선생님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니 그냥 그만 하세요 여러분. 아, 괜찮아요. 아니요, 본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죠.